안녕하십니까, 1위 D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하고 그동안 기대했던 연못 파는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정말 기대됩니다. 1위 TV만의 연못이 생기는 날이기도 하고요, 여러분들의 연못이 생기는 날이기도 하고요, 우리들의 연못이 생기는 날이기도 합니다. 정말 정말 중요한 날이기도 하죠. 그래서 오늘은 연못을 파볼 겁니다. 지금 경치 한번 보시죠. 짜잔, 와우. 여기는 해발 600m 산속이고요, 여기에 우리가 연못을 만들어 볼 겁니다. 크기는 가로 3m, 세로 5m, 깊이는 80cm 정도 되는 연못을 만들어 볼 거예요. 여기에는 우리가 기존에 보지 못했던 엄청 큰 물고기를 같이 키워봤습니다. 그래서 특대 물고기들을 위한 연못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여러분들하고 같이 하천에서 연못 파는 것을 굉장히 많이 연습을 했습니다. 맨손으로 그것도 바둑이 마냥, 이리 바둑이 마냥 요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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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 팠는데, 오늘은 맨손으로 팔 수가 없습니다. 무려 80cm나 파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중장비를 동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위
너도 와서 땅 파. 연못이 이제 거의 다 완성이 되었습니다. 이제 물만 받으면 우리가 연못이 완성이 되는데 연못 준공식을 해야겠죠. 그래서 오늘 한 분을 초청했습니다. 이리TV가 처음 시작하자마자 구독을 눌러주신 분께서 대표로 나와서 커팅식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리TV 1대 구독자 이리TV 아빠입니다. 안녕하세요. 연못을 좀 만들긴 하는데 아직 좀 미완성이에요. 점점 이쁘게 변해가는 모습 지켜봐 주세요. 네. 자, 그러면은 커팅식 바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님께서 엄청 고생하셨어요. 이거 하시느라고. 자, 자릅니다. 3, 2, 1, 커팅! 와! 우리들의 연못, 이제 물 받겠습니다. 와! 나온다! 와. 우리 구독자님들 진짜 엄청 고생하셨어요. 드디어 우리만의 연못이 탄생하는 순간입니다. 이리 입수하러 갑니다. 연못도 이제 물이 찼기 때문에 깔끔하게 이리TV가 입수 먼저 하겠습니다. 물고기 넣기 전에 자 이걸 넣고 차가운데?
와 진짜 차고. 자 갑니다. 아니, 아빠 잠깐만요. 아빠 물이 한 5도 되는 것 같은데요, 아빠? 그럴 수도 있어. 여기 물이 굉장히 차. 아니 탄성 물이라서 그런지 왜 이렇게 차려? 쏙. 팔 벌리고. 입수. 오, 차가워. 입수. 오. 야, 너 이제 안 나오냐? 어, 좋은데 왜 나가요? 시원해? 네, 시원한데? 물이 찰 텐데? 네? 물이 찰 텐데? 아주 시원해요, 아주 시원해. 지금 여름 피서 온 느낌이에요. 불알이 꽁꽁 온다 이놈아. 1위. 여기까지 1위 TV였고요. 우리가 다음 영상에는 저기에 엄청 큰 향어를 한번 키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빠 향어 어때요? 좋지요? 아주 좋습니다. 우리 다음 영상 기대해 주시고요. 좋아요, 구독하기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여러분들 안녕.